가을을 맞이해서 독서를 하자니 너무 하이레벨하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보려는데 근래 보신 영화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본 일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영화관에서 본 영화. 그치 영화관에서 맞아. 기억이 안 나. 마스터였나? 마스터. 그래? 아 마스터. 마스터가. 마스터가 언제 2010 마스터 5년인가요? 지금 아마 네. 그냥 그 인터넷으로 막 볼 수 있는 꼬장 보시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아니 추석 특선 영화라도 했을 거예요 아마 마스터. 근데 마스터 진짜 재밌어요. 네 마스터. 저 이병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병헌이 그 왜 강동원의 맞아요. 아 뭐 요새 영화 보기도 한 거 같은데 저가 더 대단. 아무튼 기억나는 요새 영화는 기억나는 영화가 없어요. 아 그죠 그만큼 조금 생활이 바쁘셨구나. 아니 그거 졸작이었다 그랬는데. 볼만이 한 영화 없었다? 아니 바빴다. 두 개 다. 두 개 다. 아 알겠습니다. 아, 보고 나서 그렇죠 뭔가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도 포인트에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영화는 뭐 신문에서 요새 나오는 뭐 그 영화들 남한산성이라든지 홍보 많이 하는 거 노무현입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보지 그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뭐 전해 듣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알고는 있지만 근데 제가 찾는 영화는 그런 건 아니에요. 독립 영화 쪽으로?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일단 그 좀 스토리가 네. 다큐는 싫어요. 다큐는 싫다. 왜냐하면 딱 싫어. 이 영화는 영화는 픽션이어야 하는 거지 다큐에서는 그건 안 돼.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소설들 아까 얘기했던 지리산이나 태백산맥이나 이런 그게 끝에 오는 게 뭐냐면 한강 조정 내외 한강까지 오는데 이 소설이라는 게 그게 물론 전집으로 아주 스케일이 대하 소설로 엄청난 인기들을 끌은 소설이지만 그 끌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 언론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해서 그게 한 아주 대단한 작가들이 그걸 다 취재해가지고 그거를 픽션이라는 형태로 낸 게 그 대하소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영화는 영화다워야 한다. 르포여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무슨 그런 이제 내가 뭐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영화는 또 다양한 장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내가 근데 추구하시는 취향이 네, 취향을 그래서 잘 안 보는데 전달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너무 대놓고 표정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조폭 영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쪽. 아.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아무튼 얘기는 들었는데 최근에 아무튼 기억에 남는 영화는 없네요. 보지도 않았고 아, 뭐 본 것도 있을 텐데 기억이 없습니다. 마스터만 기억났다. 마스터.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뭐 알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본 거로는 택시 운전사. 네, 정말 그 80년대 우리 정말 어묵한 그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데 너무 저는 많이 울었어요. 가족과 함께 봤는데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벌써 눈물이. 정말 그 선택의 순간 있지 않습니까? 아 못 봐서 모르겠어요. 네. 못 봤습니다. 거기서 트레일러 그 독일 기자하고 독일 기자를 히치패터 뭐, 네, 그 사람을 이제 외면하고 돌아서느냐 그 사람 끝까지 취재하는데 도움을 줄 건가 뭐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거 똑같거든요. 정말 그 촛불에 그렇죠. 뭐 나갈 거야 안 나갈 거냐 끝까지 버틸 거냐 안 버틸 거냐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 정말 그때 나온 명대사가 그건 거예요? 그럼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와서 교육에 네, 그거 그렇죠.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와서 아이 그 소풍 가는 거를 이제 포기하는 그런 아, 그 명대사가 약간 트레일러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기자를 도와주지 못한 것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도와주려고 되돌아갔다. 되돌아갔다. 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보신 영화 뭐예요? 요 근래 그 하율이랑 그러니까 아내는 택시 운전사를 혼자 보게 해주고 제가 아이랑 슈퍼배드 3 그렇죠. 미니언즈 나오는 거 짤라꾸라꾸라꾸 네. 나오는 거. 아, 그리고 그 전에 군함도. 군함도. 네. 아이를 이제 장모님께 맡겨놓고 저희 둘이 군함도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이 안 나왔어요. 사실 저도 눈물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영화 보면 눈물이 나는데 그냥 그 역사적인 팩트를 그냥 말하는 건데 그 팩트 이상의 어떤 뭔가 반전이 있어야 뭔가 사람이 그 어떤 쾌감이라던가 뭔가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군함도를 보고는 제가 사실 아픈 역사긴 하지만 눈물이 나진 않았고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그거예요. 그 황야의 7인을 그 리메이크한 영화 있잖아요. 혹시 그 이병헌이 외국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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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오래된데. 이거야말로 정말 더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 이름이 뭐더라 그 있어요 무슨 무슨 있는데 대전 워싱턴이래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그 사람 나와요. 네. 그 이병헌 나오고 근데 막 이게 총잡이 칼잡이 맞아요, 네. 하는 건데 그걸 왜 봤냐면은 그거를 영화관에서 보시다니 아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은데 그게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영화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영화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같이 갔는데 제 막내딸이 영화를 무서워해요. 어두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을 집어넣고 저는 밖에서 애랑 놀고 있었는데 애가 잠드는 거야. 그 애를 몰래 들고 들어가지고 거기 재운 다음에 난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 깰까봐. 그게 마지막 영화입니다. 매그니피션트. 어 맞아요 매그니피션트. 그랬던 거. 매그니피션트. 오시의 시집에서 엄청해집니다 지금. 네. 그게 마지막 영화입니다. 저 영화관은 무진장하거든요 애들하고 애들이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럼 다 애들 위주의 영화네 애들 위주 저도 이제 근래에 애들하고 보러 가는 영화 저는 안 봤지만 슈퍼배드 3 네. 네. 봐야죠 그럼 그러니까 제 영화 선택의 기준은 애들이 좋아하냐 안 좋아해요 애들 좋아해요 요거에 달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은 약간 픽션이어야 된다 영화는 선택은 선생님 영화 선택 기준이 뭔가 저는 이제 약간 그 주제라든가 거기 그 나오는 배우들의 어떤 그 캐릭터를 많이 봐요. 캐릭터? 그 사람의 연기력 같은 것도 좀 봐요. 아, 선호하는 배우가? 뭐 송강호라든가 송강호, 믿고 배우는 보죠. 네, 설경구라든가 설경구 예, 이런 사람들이 좀 연기력이 있더라고요. 연기력이 되는 아, 그리고 너무 발연기 보면 안 보니만 못하니까 그 발연기로 기억나는 영화는 뭡니까? 뭐 일단 뭐 액션보다도 저거 멜로 멜로 연예인 연애 한 연애 스토리 같은 거는 아, 좀 그렇더라고요. 아 발연기다. 선생님 영화 선택 기준이 뭐예요? 저는 약간 복잡하고 머리 쓰는 거 좋아해요. 아 반전 있는 거. 네, 반전 있고 아. 그거 추측하고 미스테리 걸, 미스테리 네. 아. 그런 걸 좋아해요. 스릴러. 그러니까 가리진 않고 다 보는데 저는 약간 그 중에서 좀 기억이 남는 영화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어, 아.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든 괜찮은 아. 괜찮은 아. 여기 핸드폰에 집어넣고. 출퇴근 시간에 갈 때 한 시간 어. 왔다 갔다 집에 갈 때도 한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편 보고 다음 날 다른 편 보고 또 다른 이렇게 그거를 어. 거의 한 번 넣으면은 그거를 응? 인터스텔라가 장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인터스텔라 뭐 인셉션 아 크리스토퍼 놀란 네 그런 그런 류의 작품들 아.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핸드폰에 넣어놓고 한 한 달 동안 계속 번갈아가면서 계속 봐요. 계속 아. 봐요 그런 선생님은 유난 그 영화는 역시 그래도 스토리가 탄탄해져 스토리가 기준이 스토리가 탄탄해야 된다 근데 내가 본 영화 중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았던 영화는 그 광해 광해 아 왕의 남자 그렇죠 혹시 그건 남자. 너무 재밌었어 근데 약간 좀 어설프지 않았나요? 마지막이 조금 애매했어요 네. 근데 그 스토리 자체 네.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사실 우리나라 영화 잘 만드는 불과 이게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영화를 우리도 안 봤잖아 배척했다고 근데 최근에 와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부각이 됐는데 그 개폭제가 된 영화가 왕이 된 남자예요 오 광해 그 개폭제가 된 근데 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광해군이 그 이 저
선조가 어떤 사람이냐면 핸디캡이 엄청 많은 사람. 맞아요. 뭐냐면 그 장자 그 당시까지 장자 상속이 되지 않은 첫 번째 왕. 그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정치 꾼이었군. 이초편 부각시켜가지고 이초편 죽여버리고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그게 이제 사화의 발단이 되는 게 그 선조 때부터 그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조 참남인가 참상인가 뭐야 그 뭐 종유품짜리 그 자리를 놓고 김보원이 하고 그 싸움부터 시작돼가지고 선조 때부터 나온 얘기거든. 그런데 그 광해를 왕으로 시키는 것도 임해군인가? 네, 그죠. 그 마지가 있는데 광해군을 어쩔 수 없이 임금을 그 책봉을 한다고 그 책봉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광해만 나갔어요 전쟁에. 그렇죠. 그래갖고 싸워서 승전에 승전을 한 거야. 그런데 이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임해군이 아니라 광해군을 임금으로 이미 받아들여 놓은 상태. 안 주려고 했어. 거기 그러다가 뭐 중국도 책봉을 안 해주고 뭐 이랬는데 그 곡절 끝에 예, 광해가 이제 어떻든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된 것이 뭐냐면 가짜의 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왕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와 받아들여지지 않는 광해를 임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그 시각을 가짜의 광해와 진짜의 광해를로 스토리텔링 한 거다.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는 참 재밌는 게 그래요. 광해가 굉장히 유심히 보셨는데 저 되게 좋아하는 영화여서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제 광해 다음에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효종이 이제 들었었잖아. 근데 인조가 두 번에 또 병자호란 하고 정묘호란을 당해서 완전히 뭐 그게 남한산성이 이번에 영화로 나온 게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조가 두 번을 당했어. 그런 수모를 당했어. 근데 효종이 집권을 하고 나서 북벌 정책을 써. 그 북벌 정책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아, 치욕을 씻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방해 내 정신을 개념하자. 우리가 배운 게 그렇게 배웠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이미 청나라 여진족이 부상을 뭐 완전히 한 상태고 명나라는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그 상태인데 그때 원나라에 대항하자는 게 북진 정책이야. 원나라 어디예요? 명나라. 아, 원나라가 아니라 청나라. 청나라. 네. 명나라를 여전히 우리의 그 형님의 나라로 모시자는 게 북벌 정책이야.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오랑캐를 물리쳐서 우리의 뭐 자주성을 그 치욕을 씻자 뭐 이런 거 이런 걸 우리 배웠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효종의 북벌 정책이라는 거는 극강의 사대주의군요. 근데 그거를 광해가 광해가 강원용인가 강원 뭐는 사람 있잖아 그 청나라의 그 원군을 이제 명나라가 요청 우리가 임진왜란한테 도왔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니까 그 보냈는데 그 강원용인가 강원 뭔데 그 사람을 사령관으로 보내서 가짜로 청나라 여진족에게 항복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근거리 외교의 토대를 그렇죠. 근데 그게 두 번의 임금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 해먹었죠. 그게 이번에 이야기하는 남한산성에 나온. 저는 어쨌든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약간 좀 현실성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반영한 영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요 근래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그 족구왕. 영화관에서 보시나요? 그것도 오래된 건데? 네, 오래됐는데 그런 영화. 몰래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보고 싶은 거예요? 영화관에 집에서 보고 싶어요. 돈 내고 다운받아서. 아 족구왕. 네. 그러니까
족구왕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 이야기인데 이걸 좀 약간 비꼬는 건가 아니면 이걸 좀 얘기하는 거. 그리고 걔 누구죠? 스케일이 크다기보다 약간 아기자기 푸른 영화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걔 누구지? 그 가수 나오는데 그게 뭐지? 가수가 한둘이 나온 게 아니고 저기 뭐 아 라디오스타 말씀하시는 거 아니 저기 이정현이요? 이정현이 나오는 영화 중에 되게 그 있어요. 이정현이 되게 열심히 사는데 자꾸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막 살이 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상하게. 살이라는 게... 왜 그런 걸 좋아하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뭐야 약간 좀 카타르시스가 같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약간 A급 엄청 큰 영화보다는 약간 B급 영화를 좋아하는 종류 있죠. B급 감성? 예, B급 감성이 재밌어. 아. 그런 게 좋고 그다음에 약간 현실을 반영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원하는 아, 거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아 이걸 이렇게 생각하 이렇게 비꼬다니 약간 이렇게 어 이걸 이렇게 비꼬았어? 막 이런 거.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뭐 내용이란 뜻이 있어. 족구왕도 그러잖아요. 족구왕 별거 아니야. 씨, 맨날 족구만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원했던 거야. 그냥 다 이 사회가 그걸 막 묻어놓은 거. 그런 걸 이제 딱 보여주는 거. 아, 그런 유의 영화가 되게 좋아요. 진짜 정말 소소하게 내가 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감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영화. 그런 영화. 소소한 영화. 그런 거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 되게 좋아. 네. 네, 오늘 저희 아빠들 소야 영화 얘기 해보고 있는데. 아 그러면은 선생님 혹시 이게 요 근래에 이런 분들에게는 요런 영화를 추천해 주고 싶다 요런 거 요런 거 하나씩 준비해 오셨으면 예 네.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 뭐 어떤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그 저는 그 지금 학교에 있다 보니 네. 좀 젊은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네. 어떤 뭐 자기 자존감이라든가 어떤 뭐 좋게 말하면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소신 네. 그런 거를 좀 일깨워주는 영화면 제가 본 영화 중에 빌리 엘리어트라고 아 빌리 엘리어트 네, 네. 발레하는 남자의 네. 네, 그죠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다 그 환경은 너무 열악한데 그 가족의 따뜻한 그 가족의 그리고 그 빌리가 그 자기 발레리나가 되기 위한 엄청난 그 자기의 싸움 아빠가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한참 그 영국의 그 대공황 시기 네, 광부들이 이제 파업을 아주 장기간 파업할 때인데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가정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고 가족들은 끊임없는 아낌없는 서포트 네. 뭐야 구김살 없이 정말 나의 어떤 그 저걸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결국 성공하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네. 따뜻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좀 삶에 좀 적을 느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의 포인트 요점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단한 도전을 하는 도전 정신. 여기 좋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추천하실 만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영화가 추천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한번 뭐 그 옛날 영화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이제 막 20살 초입인데 죽은 시인의 사회. 아 죽은 시인의 네. 사회. 좋은 영화죠. 다운이라도 네. 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그 뭐 대사 중에 한마디 그 영화를. 뭐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카르페 디엠, 응? 현실을 즐겨라.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우리 현실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또 욜로족이라고 해서 네. 뭐 모든 걸 포기하고 그저 그냥 즐기고 하는데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현실을 즐기라는 뜻이 방종이나 아니면은 낭비나 그 허비가 아니라 그 쌓여가는 그 경험 거기에서 그 경험을 통한 경험칙을 통한 어떤 그 제 발전 어떤 그 에너지를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힘을 거기서 얻으라는 그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꼰대,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꼰대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뭐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그런 좋은 영화 한 편이 또 사람도 그렇죠. 감동이 아니라 사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삶의 방향을 뭔가 딱. 저도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저렇게 나도 좀 즐겨봐야지.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요새 아이들이 뭐 상황 자체가 포기하지 않고 즐기라고 네. 즐기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그렇죠. 오히려 아이들한테 우리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죽은 인식이네 사회. 좋은 주문이죠. 선생님은 뭐 저 몇 개를 갖고 왔는데 네. 그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을 하기 위한 영화는 저 혹시 보셨어요? 트루먼 쇼? 트루먼 쇼 맞죠? 맞죠. 네. 네. 트루먼 쇼 보셨어요? 진짜 오래된 네. 영화죠. 트루먼 쇼. 굿모닝, 굿애프터는 굿이닝. 네. 영화였는데 외워 영화 솔직히. 아. 그러니까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주인공이? 저 얼굴 이렇게 막 잘하는 애 걔가 뭐야? 짐 캐리. 그러니까 태어났던 순간부터. 서른 몇 살까지 그 삶이 다 알고 봤더니 다 가짜였던 거잖아요. 다 연출됐던, 조작됐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의 앞으로의 삶은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세트장 나가는 장면.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장면 정말 악몽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진짜 고민했던 학창시절에 봤었거든요. 한 더 소개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그 재미도 있고 인생에 대한 좀 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타짜 좀 아닌데. 제가 조승우 나오는 거 보셨어요? 네, 전 그 리바이벌 진짜 많이 거기 나온 대사도 요럴 정도. 네, 저 100번은 봤어요. 네, 그 어디서 밑장을 빼시지. 네. 근데 거기 보면은 타짜에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막 같은 게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나쁜 놈이 너무 많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네.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인생의 기승전결을 그냥 보여줬던 거예요. 인생의 기승전결. 그리고 깨달음이 있죠. 공짜 돈이 없다. 나는 현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단순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노력해서 살아야 되고 인생을 조금 더 즐기고 잘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공짜는 없다 이런 거로 꼭 그런 영화에서 아니 근데 이제 너무 재미가 있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계속 보다 보면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타짜를 보고 네. 이런 건 재밌게로 보면 좋겠다는 사실 젊은이라 생각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그냥 파트에 그런지. 그저 그냥 뭐 오랜이 어떤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요 근래 제일 재밌게 봤던 건 족구왕. 그 저는 너무 그게 센세이션했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족구왕 한번 진짜 꼭 보세요. 왜냐면 이 그 친구 그 배우가 여기 주연이 응답하라에 나오는. 네, 응답하라에서 네, 그 네. 나온 친구죠. 저도 아니 응답하라 한 번도 못 봤는데. 집 TV 없어 못 봤는데 그 친구가 거기 그 영화로 뜬 거예요. 근데 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시원했던 게 그 족구가 진짜 별게 아니잖아요. 족구 진짜 별 거기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족구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지막에 잡았어요. 하는데 족구가 진짜 아닌데 그 주인공이 너무 족구를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족구에 정말 모든 정열을 쏟아. 근데 사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데도 걔는 그냥 묵묵하게 그걸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족구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학점 준비한다 이러면서 그걸 다 억누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면서 삶과 이상과의 괴리를 족구로 승화시킨 거잖아. 그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억누르고 살잖아요. 진짜 하차
하찮은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내가 저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그 족구왕 그래서 좀 정말 무슨 일이 있다고 할 때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이제 오시기 전에 얘기하는 것 중에 만우절 사실 만우절 옛날에 저희 장난 많이 쳤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안 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것도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좀 식상한다 아니면 이제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을 요즘은 잘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다 소통이 안 되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선생님에 대한 그렇죠. 어떤 저걸 해보겠다. 그렇죠. 반항을 한번 반항을 해보겠다. 뭐 그런 취지도 있었겠죠. 내가 지금 좋게 말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본 영화가 제법 있었네. 아주 뭐 그 최근 영화는 아니지만 뭐 하나도 히말라야도 있고 아, 뭐 검사 외전도 내 재밌게 본 아. 중에 하나인데 아. 지금 계속 근데,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 추천하는 거 아니고 근데 최근에 봤던 영화를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 본 영화 중에 네. 이런 거 전부 보면 네. 검사들 아,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죠. 정치적인 얘기가 있죠. 도둑놈들 나오거나 뭐 이런 내부자들? 영화들이 뭐 내부자고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본 것 같네 내부자도. 근데 이런 거 보면 전부 이게 무슨 그 고발 이런 영화. 약간 그렇죠. 그래서 요새 내가 싫어하는 게 트렌드 고발 이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 자체가 영화 같은 문제를 갖고 이 영화도 결국 사회를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그게 관객들의 호응도 대리만족이라는 게 맞아요. 호응이고 박수 받고 돈을 지불하고 이제 보러 오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든다. 오히려.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도저히 이 영화를 끝까지 안 볼 수 없는데 빨려 들어갈 정도로 재밌고 그런데 보고 난 다음에 무지무지 깊은 고민이나 고뇌를 주었던 영화 이런 거 없어요? 있으세요? 무지무지 일단 그 족구왕 다 그거 하나로 그냥 오늘 족구왕 안 하고 그다음 제가 또 추천하려고 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건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네, 네. 극장판인데 동쪽의 에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동쪽의 에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스토리가 뭐냐면 일본의 갑부가 있어요. 갑부 아저씨가 전화기 7대인가를 뿌려요 세상에. 근데 전화기 7대를 뿌려서 그 전화가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화기 7대를 뿌리고 그 전화기를 가지고 미션을 줘요. 세상을 바꾸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7명의 주인공들이 나름의 자기 방식대로 전화기를 활용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가 나오죠.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전혀 엉뚱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죠. 예. 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정말 지금 재밌는 영화예요. 누구라는 거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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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일본 애니메이션은 이런 상상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는 상상력도 상상력이지만 굉장히 사회를 보는 그 그쵸, 눈이 그쵸.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학생들이 왔는데 그걸 같이 보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게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주제거든요. 그게. 그걸 던지는 거거든요. 아 궁금해. 보고 싶어. 네, 그래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하나 궁금한 영화 얘기다 보면 네. 우리가 보통 뭐 그 해외에서 영화제라든가 뭐 우리나라 부산 영화제, 국제 영화제 하는데 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들이 많이 그 찬사를 받았던 영화들 한마디로 뭐 그랑프리상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시상을 했던 그런 영화들은 추천 안 하나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영화가 왜 아니 이거 궁금한 거는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소위 말해서 영화 평론가라든가 전문가들이 보는 영화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영화보다는 더 밀도 있는 영화 아니에요. 좀 뭔가 반영된 거 아니야. 시대적인 것들 아니면 그 감독이 그 만들어낸 어떤 그 작품성
받았다. 창, 근데 여기 있어. 상을 받는 작품들을 보면 네. 그 감독들이 대단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홍상수라든지 김기덕. 김기덕이라든지 조금 봉준호? 봉준호는 아니 봉준호 감독은 그래도 약간 좀 하죠. 뭐 봉준호도 뭐 그렇지. 인권택. 인권택은 아니죠. 조금 해. 근데 예술성을 중요시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 보면은 좀 우리의 눈에 보면 난해? 사이코지 사이코 난해한 게 아니라 소재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인스 평범하지 않아.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 이 특히 뭐 사람 뭐 죽이는 거 뭐 막 이러는 거를 뭐 예사로 하고 뭐 그 범죄인 것도 자각을 못한 뭐 이런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노벨 평화상이나 아 노벨 문학상이나 이런 트렌드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아무튼 기발하거나 새롭거나 독특하지 않으면 이제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보편적인 소재를 가지고 과거의 그 우수한 고전들을 뛰어넘을 만한 것들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결국 저도 이래 생각해 보면 아주 옛날에 보았었던 그 장면 아까 얘기했던 죽은 시기의 사회에서 그 선생님 그 저기 쫓겨나잖아. 그렇죠. 키팅 선생님이 쫓겨나는데 어떤 학생이 책상 위에 오르니까 다들 쫓아서 책상 위에 올라서는 그게 첫 수업 때 아이들한테 일어서서 시각이 위에서 보는 거하고 앉아서 있을 때하고 다르다. 그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선생님을 그냥 환송하는 거고 저항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거는 대목대목 뭐 몇 장면이라도 생각이 난다고. 근데 요새 본 거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런 작품들이 그만큼 보편적이지만 감동이 아주 강렬한 스토리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화가 상대적으로 일본 영화는 세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대접을 더 못 받아요. 오히려 걔네들이 그 문화적인 다양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면 걔네들은 스토리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스토리라는 거는 기록에 있어. 기록에. 근데 이 얘기를 아무튼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까지 다 합쳐가지고 5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기록한 건 우리나라뿐이 없잖아. 조선왕조실록. 고려 왕조실록도 있었는데 한 부분이 없어서 타와서 없어진 거. 그 기록에 다. 일성록이라는 거는 정조대왕 이후로 임금들이 일기를 쓴 게 다 기록에 남아요. 그리고 저 뭐야 그 저 비서실에서 승정원 일기 이거는 왕조실록의 한 100배쯤 그건 아직 번역도 안 돼. 그런 기록들이 우리를 축적시켜 놓은 문화적인 자산이고 그 거기서 뽑은 소재들이 뭐 남한산성일 수도 있고 장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다 나온 미천이 거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내가 아까 질문, 질문한 거 좀 대답해봐요. 뭐요? 뭐야? 뭘 질문하셨어요? 아, 그 저 빠져들게 하지만 영화를 딱 끝 다 보고 난 다음에 아 뭔가 생각하게 한다? 그런 영화가 있냐는 거죠? 고민해서 저 있어요. 고민하게 하고 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저 일본 애니메이션 네. 기생수 혹시 아세요? 기생수 알죠? 네. 손은 막 이렇게 그거 첫 시작이 뭐냐면은 그 인간 그 이 사회가 이 세, 지구가 점점 경폐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문득 누군가가 생각했다. 혹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 뭐 줄어들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대기오염도 절반으로 줄어 다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라고 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냥 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죠. 여기 사람 기생하는 어떤 괴물, 괴생명체가 사람 기생을 해서 사람들 잡아먹고 다닌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잔인하게만 보지 않고 진짜로 좀 깨달아 봤어요. 인간의 정말 존엄성. 인간의 진짜 인간이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점점 개별화되고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서 내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내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죠. 저는 전 로보카. 로보카? 왜? 진짜 이게 뭐냐면 인간. 그러니까 그 뇌는 사람이야. 뇌는 사람인데 몸은 기계야. 그러니까 이걸 사람으로 봐야 돼요? 기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AI 뭐 관련.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로봇 또 하나 있는데 뭐지? 뭐 하여튼 그런 류의 영화가 있는데. 최근에 그 저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 있잖아요. 허요? 허. H-E-R? H-E-R 허요? 허. 그녀. 그녀? 번역하면 그녀. 근데 우리나라 그것도 로봇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고 그 AI랑 인공지능과 사랑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존재에 대한 영화들. 그죠, 그죠. 존재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과연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맞습니다. 어디까지가 인간이 아닌가. 그런 거에 고민. 그런 고민. 이제 AI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이제 모두 다 이제 갖게 네. 되겠죠. 근데 네. 나는 우리 이장님은 왜? 그런 영화를 하나만 보고 나서 좀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뭐 사랑 영화인데 그 아랑드롱인가요? 그 사람이 나왔던 영화인데 태양 가득히. 태양 가득히. 그러니까 걔가 어? 태양 가득히가 그거 아니에요? 제임스 딘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랑드롱 나와. 아랑드롱 나와. 아랑드롱이 자기 친구 애인을 꼬시려고 뺐어요. 아 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하여튼 그 영화가 굉장히 난 많은 걸 던졌잖아요.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는 뭐야 그러면? 인간에 대한 욕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제 세대가 아니라서 제임스 딘이 나와가지고 친구를 죽여가지고 친구 대신 행세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건 저거예요. 젊은 날에 그 뭐야 젊은의 양지인가 그러고 있어요. 젊은의 양지? 그 드라마 아니에요? 아니 그걸 응용하는 양지. 젊음의 양지? 네, 젊음. 아. 그게 패러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 드라마로 패러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선생님 뭐 생각하는 양철복이라는 영화 양철복 맞아 괜찮네요. 근데 나는 그 영화를 보는 자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양철복 양철복 굉장히 좋은 이게 굉장히 좋은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영화죠. 근데 나는 그거 보는 내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그 스토리를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성장이 멎었어요. 일곱 살 나이에 성장이 멎었는데 얘가 소리를 지르면 모든 이런 물체들이 형상을 갖고 있는 물체들이 그 소리의 진파로 깨져버려요. 슬 뭐예요? SF예요? 아니 그게 그 소설가가 누구죠? 양철복 소설가 아주 유명 그 실존주의 그 소설가의 작품이야. 근데 이 어린아이의 성장이 멎은 거는 뭐냐면 이 인간 사회가 그 성장이 멎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파괴는 성장이 멎음으로 해서 생기는 세상의 병폐나 그 역작용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실존주의 소설을 갖다가 한 건데 난 그 영화를 보면서 아 근데 아마 그게 뭐 대학교 들어갈 무렵인가 들어가서 맞아 그때가 진짜 옛날에 70년대 후반전 저는 막 근데 그 영화도 영화도 그 아이도 지금도 생각이 나 얼굴이 저는 그건 소설로도 좀 한번 읽어봐요. 네 양철복 저도 하나 더 생각나는 거는 그 저기 뭐야 공동경비구역 제이슨. 그것도 뭐 좋은 영화. 보고 나서 진짜 통일이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
그냥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냥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야기하고 그냥 마음을 나누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마지막이 되게 좀 좋게 끝나잖아요. 끝났죠. 네. 비극을 끝나잖아요. 그쵸, 그, 아. 최근에 그 영화도 있잖아. 그 저기 2002년 월드컵 경기 쉬리 아니 쉬리 말고 연평해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평해저는 아니지. 그 공비 그 경비 구역 내에 네. 거기서 남북한 뭐 이렇게 그 초병들이 축구 시합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데 그 영화도. 유명한 영화 아닌 것 같은데요? 영화는 잘 못 보지만 알긴 아는데. 그 제가 그 예고편 되게 많이 보는데. 정우성이가 주연인가 뭐 그래. 그래요? 정우성이요? 정우성이 주연을 했는데 모른단 말이야? 축구를 한다고요? 아 모르겠네. 아, 그래서 그 축구를 중계 방송을 막 해 네. 라디오에. 근데 이 라디오도 자기네들이 그 무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전파를 받아서. 그 중계 방송을 남한 전파를 받아서 그 중계 방송 막 들어 그래서 막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하는데 누구 응원하겠느냐고 그래갖고 나중에 패를 갈라서 뭐 내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 한국 편으로 다 응원을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 하고 그게 우리 이 안기부에서 그 작전을 짠 거야. 그래갖고 쟤네들이 저런 거를 다 감지해갖고. 한국 측에서 축구 경기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 잔디밭도 아니지 그냥 잡초밭에서 남북한 갈라갖고 축구 경기 막 하고 막 이러고 이러다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뭐 난리 나는 이런 스토리야. 선생님 혹시 그러면 그 영화 OST 뭐 이런 거 좀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조마조마 있는데요. 조마조마 선생님 그 얘기 왜 나오는데 그 가장 OST 중에 명곡이죠. 명곡 대부에 나오는 바다 나오는 So I pace. Pace. 아 예, 우리 쫑파티 노래방으로. 아, 선생님 기억나는 OST. 저 사실 OST가 많이 기억나지 않는데 레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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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비 아니야? 아, 레디코 있어요. 레디코. 겨울한 곡이요. 에사. 에사가 부른. 아, 레디코. 레디코. 아, 예. 아이씨. 얼마 전에 그 요정 나오는 그 그건가? 아니 얼음 막 얼마 전에 그 레디코 아 레디코 아, 저 그... 워낙 좋아해서 그 영어 가사 다 외우고 아~ 지금도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야 한번 해봐. 하이 제 아기 애도 되게 좋아해요 그 노래를. 한번 불러주세요. The snow grows white as mountain tonight. 앞에 노래를 불러. 무슨 노래도 해야지. Kingdom of Isolation and I'm the king. 아 이거 부르다니 아, 맞죠 이거 가수네, 좋아하세요? 가수네. 아니 뭐 알 수가 있나 이거 제대로 부르는지 알겠어. 제가 레디고 레디고 할 줄 알았죠. 뭐 모르겠는데 나 그 노래하는 음악도 몇 기억나는 거 중에 하나 그 님은 몽고테 하는 아 예 그, 맞습니다. 그 여자 나와서 사랑한다. 네 맞습니다. 그 영화 뭐 그게 나는 OST 하면 그게 전형이 아닐까. OST의 전형. 그 어떤 장면에서 나오죠? 님은 뭐죠? 아, 그 자주 나오지. 그 공연 그 님은 뭐고 생각 영화의 제목이에요. 공연에 아, 가서 아, 맞나요? 맞죠? 맞잖아요. 누구지 이름이? 아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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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못 봤어. 아, OST 아, 하면 아, 그게 뭐 노래 전체를 지배하는 님은 걸 그랬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간 거야. 네 맞습니다. 자기 남편 찾아가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기억나는 OST는 두 개 있는데 네. 둘 다 애니오 모리코네 작품인데. 미션에 나오는 오, 미션 그 가브리엘 소보에 그 사람이 이제 아 뭔지 알 것 같아. 신부님이 이거 진짜 그 원주민을 찾아가면서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신부가 오보에를 이렇게 막 불어요. 이 OST가 하면서 이 OST가 엄청 많이 쓰입니다. 맞아요. 엄청 많이 써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아니, 뭔지 알겠어. 이거는 들으면 바로 눈물이죠.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 아 그 이 성경이 질 때 그거 들으면 굉장히 짠할 것 같아.
불구하고 네. 또 하나의 OST는 제가 이걸 처음으로 그 LP판을 산 OST인데 그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사랑의 어디 알바던데?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사랑의 테마. 그거 하고 하나 더 한다면 그 뭐지? 그 뭐뭐의 행방 그 이 그 생과치로 생과치로의 행방불명에 네. 나오는 네. 그 언제나 언제까지나 뭐 있어요. 뭐 있을 거예요. 좋은 노래가 많아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이런 예. 그리고 좀 그 저는 OST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더라도 그 음악을 들어요. 오. 그 음악을 듣고 진짜 이런 분 계시구나. 네. 아, 끝까지 계속 듣고 싶더라고. 네. OST가 계속 그 좋은 음향 OST네. 네. 네. 심지어는 저는 터미네이터도 샀어요. 따단딴따단이 이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터미네이터 맞나요? 네. 아 그렇죠 터미네이터 맞아요 따단딴따단 OST 중에 히트한 것들 많죠 맞죠 진짜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 근데 이게 OST OST도 이런 거야 물론 음악 자체도 워낙 뭐 뛰어난 작품들이 있지만 그 OST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은 그 영화의 그 장면과 맞습니다. 노래의 전체가 매치 일치되는 게 그게 그렇죠. 뭐,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좀 없어요. 뭐 노래만 얘기하지 말고. 어,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뭐 있어요? 그 공문할 때 빠라밤 빰빠라밤 그 수사반장인가요? 빠밤 빰빰 빰. 와 진짜 이거 저 간다 말했어. 공문한 다 가져가. 짜장면 먹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말하면서 하는 거. 그렇지. 엄청 귀엽네. 근데 그 OST가 아니잖아. 그 OST는 아닌데 되게 강렬한 음악이죠. 그것도 OST지. 아이, 그거 옆에 효과음이에요, 효과음. TV, TV에서 나오는 노래. 노래 음악 나와요. 음악 맛이 나는다 지금. 음악 뭐 생각나는 OST? 저는 그거 뭐야 저기 저는 그 근데 그 음악은 기억나요. 제 영화를 안 봤는데 해피투게더봐요. 오라니는 나나나나 그거 나나나나나나나 그 무슨 영화죠? 중경삼님이 왕이 미안해 미안해 말 못 왕이 된 남자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배를 타고 떠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그 노래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그게 알았으면 제가 말했을 것 같아요. 떠나가는 배 떠나가는 그니까 그 무슨 왜 떠나가는 왜 왕이 된 남자에서 왜 떠나가는 거야? 아니 가짜가 가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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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누구야 그 저 이병헌이요? 비서실장이 네 도승지 씨요. 그 도승지가 이렇게 배웅을 해서 살려서 네, 보내주잖아. 그래서 배를 구해서 태워서 보낸다고 뭐 당나라로 가는지 뭐 원나라로 가는지 네, 가는데 어딘가로 가죠. 그때 이제 배에서 쫙 멀어지면서 그때 흐르는 OST가 떠나가는 배. 저는 이제 음악을 몰랐으니까 그 음악이. 근데 좋은 장면이긴 해요. 왜 떠나가는 배를 몰라? 떠나가는 배 좋아. 사실 그 장면에서 정말 인상적이던 장면은 도성지가 가짜 왕이었던 이병헌한테 인사를 하는 장면. 거기서 솔직히 좀 감동을 얻고. 그때 대사가 뭔지 알아? 오, 타원이 대사 얘기 한번 해. 아, 요거 대사. 기억나는 거. 아 이제 아, 기억나는 대사. 가메스바 기억나는 요거 대사 먼저. 그게 아 백성을 아, 이 정확한 건 뭔데 백성을 위한 왕이 되겠다면 내가 왕을 만들어 주겠다. 뭐 그런 내용 아니었나? 근데 그게 그 전 아니에요? 그 전 궁궐에서 했던 대사가 그 대사 아니었어요? 궁궐에서 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마지막 장면이었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인사하면서 뭐라고 네. 그치, 그치. 그 기억 안 나. 잘 설명하지 않을까요? 아까 그 대부 얘기했잖아요. 대부에서 그 마론 뭐야? 마론 브란드가 아, 마론 브란드. 아들 아빠. 아, 이거 올려주세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친구는 가까이 하고 아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둬야 된다. 마이클. 아, 영어를 영어를 안 줄였어요. 영어를 기대했는데 뭐 아. 그 하나 더 있는 게 뭐예요? 우정과 돈은 물과 기름이죠. 기름. 아. 그게 다 대부에서 나왔던 네, 대부예요? 아. 대부는 모든 대사가 다 명대사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저는. 그리고 금융은 총과 같고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결정하는 것이 정치다. 어. 오.
아, 그거 재밌더라고. 대본은 진짜 뭔 영화라고 들었어요. 그거 다 적어오셨어요? 네, 적어왔어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 그 제가 충실한 역시. 준비는 역시. 시키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모범생이야. 준비해야죠. 대사는? 저는 아까 말씀 트루먼쇼에서 굿모닝, 굿애프터는 굿이브닝. 아, 최고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침에 트루먼이 그 인사를 이웃들이랑 해요. 그 한 이유가 아침, 점심, 저녁 동안 잘 있으라고.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정말 안녕이라는 거를 정말 잘 표현했던 대사지 않나. 근데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어쨌든 그 친구가 그 대사. 방송국을 가잖아요. 네. 방송국을 가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잖아. 네. 아, 그 네, 그 다음에 방송국 문을 열고 나가요. 나갔는데도 그 맨 마지막에 굿모닝 굿애프터닝 굿이브닝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럼 방송국으로 복귀한 거예요? 아니. 그 세트장을 나간 거예요. 나간 거지. 세트장을 나가서 자기가 정말 신생아 때 처음 느꼈던 그런 마음으로 정말 현실 세계에 도전하는. 아, 그런 거야. 네. 그게 봐야 된다. 아래서 깨어난다는. 진짜 멋있었어요, 그 장면. 진짜 최고였어요, 진짜. 야, 너한테 족구는 뭐냐? 이렇게 딱 물어봐요, 진지하게. 그게 딱 물어보니까 걔가 딱 그걸 재밌잖아요. 이렇게 딱 한마디. 아, 또 그 생각이 누가 했어요, 누가? 어? 아니, 친구에서 네. 친구에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렇죠. 그것도 있죠. 내가 네 시다바리. 내가 네 시다바리. 재밌잖아요, 난 시다바리.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서 죽고 싶나 이걸. 명예사잖아요. 신세계도 나오잖아요. 들어와, 들어와 이거. 너무 잔인했어요. 네 아버지 뭐하노? 응. 그치, 네 아버지 뭐하시나? 신세계 명대사는 그거 아닌가요? 아, 거참 죽기 좋은 날씨라고. 아, 그쵸. 그거 되게 유명. 거 딱 죽기 좋은 날씨네. 그러면서 딱. 정말. 이병헌이가 이거 나온 거 뭐 몰리브에 가서. 네. 아, 그렇죠. 그것도 있죠. 모히또 가서 몰리브 앉아야지. 그 영화 제목이 뭐야? 내부자들이요. 내부자들. 내부자들. 그것도 본 거 같아. 근데 그 이병헌의 그 애드립이라면서요. 네, 애드립. 애드립으로 만든 거래요. 장난친 거지 말을. 말장난. 근데 그 실수 종료. 아, 저 그리고 아, 벌써 지치신 거예요? 아, 또 있습니까? 저 아까 소개해주고 싶었던 영화 중에 그 굿일 헌팅이라고. 아, 굿일 헌팅. 어, 아세요? 아, 맞아. 천재 그 청소. 맞아요. 맷 데이먼이랑. 아, 저도 그 굉장히 죽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그렇게 희극인 그 거기 나오는 거죠. 죽은 시인의 사회 키팅 선생님. 네. 그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 어쨌든. 맷데 그 엄청난 게 배우가 참 스승.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참 스승을 내가 깨닫는 영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스승이 되기면 좋겠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영화. 거기서 최고의 명대사 중 하나는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다. 어떤 영화 평론가는 저한테 그걸 저 추천하더라고요. 그 누구야 그 로키? 로키. 아, 로키도 로키 굉장한 영화죠. 로키도 좋은 영화. 따라단따란. 그 로키가 그 실베스터 스텔론 역장이죠. 그 역장. 스타로 만든 그쵸. 영화죠. 근데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배역이었다는데. 어, 진짜요? 그 로키에 얽힌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뒷 얘기들이 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 아, 그리고 아 제가 또 하나 기억난 대사. 매트릭스에 보면은 아, 그쵸. 딱 그 모피어스가 딱 이렇게 하잖아요. 빨간 약을 줄까 하얀 약을 줄까 다 이러면서 빨간 거 아, 파란 거 네 빨간 약을 줄까 파란 거 그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길은 아는 것이 아니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명대사죠. 그렇게 얘기했나? 하여튼 그거 비슷한 대사가 있어요. 매트릭스가 어디에서 발상을 얻어가지고 만든 영화냐. 매트릭스가 뭐 저기 거기 그 뭐야 장자의 그 그러면서요. 아니요 또? 뒷 얘기를 좀 잘하네요. 비. 비라는 비요? 레인이? 레인. 그림 있어 그림. 그림인데 우산을 쓴 그 복사된 인간 그 우산 쓴 복사된 인간을 그린 그림이 있어. 비광? 아니에요. 그림이. 그림의 유명한 그림이 명화. 그 비를 보고 비의 그림을 보고 복사 인간을 생각해. 매트릭스. 아 이런 얘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멋진. 너무 영화의 뒷. 요 근래 그 영화를 보는 취향이 좀 바뀌었다거나 이런 거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취향이? 옛날에 비해 내가 영화를 선택한 취향이 바뀌었다. 저는 똑같아요. 항상. 근데 다 봐요. 아 근데 그 좀 편승하는 게 약간 있어요. 뭐가 좋다더라. 그런 거 많이 보시면. 그리고 또 가족들이 이제 제가 딸이 그렇죠. 보니 따님 추천하시면 누가 막
본다 그러는데 꼭 봐야 된다. 또 우리 집사람은 뭐 얘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 본자 그러는 거야. 어디 가서 얘기거리가야 꼭 영화 갖고 얘기거리가 된다는 거야. 너 그거 봤어? 맞아요. 뭐 그 내용이 뭐야? 뭐 이렇게. 방금처럼 제가 양철북을 모르는 거죠. 네, 안 보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그쵸, 그쵸. 근데 요즘 예고편만 봐도 얘기 다 되는데. 저는 약간 요즘에 제가 그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비겁해졌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냐면 뭐 영화 가지고 무슨 아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성이 반영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끝에 꼭 이게 좀 재밌고 위트 있게 바꿔야 되는 걸 바꾼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들. 예를 들자면 그거 아까 택시 운전사 또는 귀향 그다음에 뭐 100일의 약속인가 1000일의 약속인가 뭐 그런 영화들 이런 영화를 못 보겠어요. 왜? 오그라들어? 아니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좀... 그거를 대할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그 느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뻔히 알거든 그 스토리를. 그러니까 귀향에 가서 그 당했던 그 할머니들의 그 고통과 그거를 뻔히 아는데 그걸 다시 또 눈으로 봐야 하는 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 영화표를 많이 사줬어요 사람들한테. 사주기는 사줬는데 내가 안 봤어 결국은. 그 결말이 보는 영화인 것들에 대한 알잖아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내가 느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되게 비겁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건 비겁한 게 아니고 잘하는 거야. 아니 근데 아까 건달 그런 얘기하신 거죠. 그런 영화가 그냥 허는 얘기하면 그 사회가 근데 어쨌든 아 근데 영화라는 게 꼭 그렇게 뭐 시대적인 것도 많이 반영한다고 봐요. 우리가 아픔을 알아야 역사가 또 바로 서는 거. 근데 영화를 보고 역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아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나마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쵸. 보여주는 아니지, 거죠. 아니지 지금 말씀 중에 뭔가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제 이해하는데 영화든 모든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그걸 반영해 주는 거니까 그쵸, 그게 그쵸.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거지 반드시 뭐 그걸 진실만 있는 그쵸, 건 그쵸, 아니고 그쵸.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가미가 됐겠죠. 네? 근데 영화도 이런 거 같아. 그 이제 아까 얘기 뭐 연장이 될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네. 사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정의구현. 어? 아니 그런 세마운동 정의구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부자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지. 통쾌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영화를 정말 한 편 보고 싶어. 트루버쇼. 우리나라 정말로 그 훌륭한 배우들 또 감독들이 만든 그런 영화를 정말로 한번 보고 싶어. 아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게 제가 이제 어떤 걸 보니까. 너무 상업성에 치우치다 보니 상업성이라는 건 이제 지금 맨날 떠드는 게 뭐 몇만이 왔냐 몇천만이 왔냐 그러다 보니 이제 영화의 어떤 그 저기가 질적인 면이 떨어졌다는 말도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는데 그 우리 친구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영화가 전부 다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어? 검사 그 쓰레기 같은 검사 그거 폐 죽이면 그 뭐 막 그 뭐라 그래 카타르시스 느끼는 이런 것에만 지금 빠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까 얘기한 르포 영화를 빼고 전부 다 그런 영화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너무 이게 다양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뭐 돈 문제야 아니면 어떤 상업적인 문제가 저는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시대적인 흐름이야. 제일 큰 게 상업성일 테고. 상업성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작가들 그 관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를 영화에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그게 원래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랑 좀 다른 방향이 되더라도 그 장치를 꼭 쓰게 되겠죠. 그리고 또 PPL 또 있고 뭐 아까 귀향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김광석이 같은 영화도 한번 보면 정말로 우리한테 뭐 이야기를 던져주는 시사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때 뭐 제대로 그 무성한 소문이 나고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수사를 했고 했느냐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영화관에서는 없어져야 좀 적어져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어져야 되지 않나.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나 삶이 너무 영화 같아요. 그 사건 사고들 보세요. 이게 진짜 무슨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 거의 영화 수준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보면 우리나라의 그 삶이라는 게 아 이게 영화 같이 한편으로 미스테리하고 한편으로는 공포 영화 같은 이런 얘기들이 많다는 거죠.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도 많고 네. 진짜 놀랄 만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고쳐요? 근데 혁명으로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오랜만에 아빠들에서 다 촬영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참 영화가 또 우리 세대를 또 반영하기도 하고 영화 자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삶을 이제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 단편 영화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장르들의 영화들이 좀 골고루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오늘 아빠들의 수다 영화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헌달님, 하빠철님, 그 다음에 이장님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제발 뵙기를 기대할게요. 네,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빠들의 수다.